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스테이트 채널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페이먼트 채널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약간 더 일반화시키고 그걸 좀더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운터팩추얼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달 정도밖에 안 됐고요. 요즘은 제너럴라이즈 스테이트 채널이라는 컨셉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제 뭐 아이디어도 제안하고 제품도 만들고 있어서 아마 그런 주제로 오늘 좀 설명이 많이 미흡할 텐데요. 제가 준비를 많이 못 해가지고 오늘 급조한 슬라이드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다음에는 좀더 실제 구현 디테일을 좀 다음 시간에 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다루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테이트 채널, 페이먼트 채널에 대해서 보죠. 근데 뭐 적고 보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 시큐어함을 유지하면서 온체인에서 가급적 적은 활동을 하는 거. 근데 이건 뭐 스테이트 채널뿐만 아니라 뭐 샤딩도 뭐다 그렇죠. 사실 대부분 뭐그 스케일러빌리티 솔루션들이 뭐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여가지고 뭐 특별한 점은 아니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페이먼트 채널 같은 경우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있고 라이덴 있고 뭐 티체인이라고 이거는 약간 그 뭐라고 하지? 그 트러스티드 익스큐트 그런 거 있잖아요. POEF에서 쓰는 그런 거, 뭐 인텔의 SGX 그런 환경을 사용해가지고 만든 페이먼트 채널이라고 하고요. L2도 최근에 이거 이 L2가 아마 블록스트림에서 발표한 거죠. 저번 컨센서스에서 발표해가지고 그 전에 발표했었나? 그리고 스프라이트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왔고요. 스프라이트는 어디요? 스프라이트가 어디 거지? 스프라이트도 좀 있는 데인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찾아볼까요? 지금 급하게? 티체인도 뭐 그러니까 특정 블록체인 위에서 있는 거 아니면 좀더아 지금 이건 논문 개념인 거야. 너네 아직 제품은 아니고요. 제품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들 이런 것들이 약간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트 채널이라는 거는 페이먼트는 단순히 밸런스만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스테이트라고 말하면 이것도 스테이트 채널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더리움에서도 스테이트가 다양하게 있죠. 뭐 스토리지도 있고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페이먼트 채널을 약간 더 일반화시켜가지고 카운터팩추얼이나 페론이나 피사 같은 솔루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각각 좀 각각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오늘은 사실 카운터팩추얼을 설명할 거지만 사실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못 못난 애들은 아니거든요. 피사 같은 경우는 뭐 델리게이션을 해가지고 항상 그 참여자들이 온라인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게 뭐 이런 식으로도 확장을 한것 같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채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펌페어라는 데서 페이트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약간 그 온라인 카지노에서 쓰려고 만든 채널이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채널이죠. 그리고 뭐 셀러 네트워크라는 것도 있고 노시스에서도 아이디어가 제한됐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우시스가 사실 프리딕션 마켓이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그런 스테이트 채널을 쓰려고 제안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 어디까지 구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실 이번 달 초에 있었던 독일에서 있었던 네스터 워크샵이라고 오프 더 체인이라고 해서 오프 전 체인 관련된 그러니까 그런 솔루션들을 소개하는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발표 숫자를 세 보시면은 3분의 2 정도가 다 스테이트 채널하고 페이먼트 채널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국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 국내에서는 약간 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했고요. 세 채널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좀 뭔가 구현하기 쉬워서 그러니까 구현하기, 그러니까 좀 만만해 보이나? 그게 라이트닝도 약간 만만한 뭔가 좀 코어스러워서도 좀 만만한 항상 그또 비트코인 캐시가 깬그 비트코인을 까는 그런 포인트가 되고 있기도 하죠. 라이팅 네트워크. 그래서 근데 좀 용도가 제한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좀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요즘 뭐 샤딩 솔루션들도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하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되게 일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는 이더리움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은 사실 대부분의 샤딩 솔루션들이 되게 자신들이 풀려는 문제에 되게 특화시켜서 공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장점 같은 경우는 스케일러빌리티 솔루션 중에 가장 저렴한다는 게 뭐냐면은 온체인 피가 제일 적다는 거죠. 사실 처음에 하나만 발생시켜 놓으면은 뭐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하더라도 온체인에 갈 필요가 없죠. 심지어 사이드체인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뭔가 프루프 커미트먼트를 계속 메인체인에 업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동작하는데 스테이트 채널은 사실 그거조차도 없거든요. 처음에 열릴 때하고 닫힐 때하고 그두 번만
온체인에 기록이 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오프체인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솔루션이고요. 인스턴트 파이널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두 당사자가만 확인을 그러니까 합의를 하면은 그게 파이널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 그게 뭐 블록에서 쌓여가지고 블록 타임만큼 기다리고 그다음에 뭐 시스 컨퍼메이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합의해서 서명만 해버리면은 그 상태가 파이널한 상태 되죠. 언제든지 메인체인을 갖고 가져가면은 그 상태를 반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패스트 위드드롤이라고 한 거는 사실은 여기서도 약간 내가 이 채널을 닫고 나간다고 했을 때 약간 그 챌린지 기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이 뭐 잘못 그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속일 수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좀 이전 상태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전 상태에서 뭐 나는 1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방한테 50원을 준 다음에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던 상태로 익시탈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상대방이 50원을 받았던 상대방이 그거보다 더 최신 스테이트가 있다는 것을 챌린지 함으로써 이제 그걸 막을 수 있는데요. 그런 챌린지 하는 피어리드가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는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능을 지원하는 애들이 있냐면은 코퍼러티브 위드드롤이라고 해가지고 양자 간의 합의만 하면은 바로 어느 딜레이 없이 바로 돈을 찾아낼 수 있는 거기에 묶였던 돈을 뺄 수 있는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스테이트 채널들 여러 개 뭐 묶어가지고 다자간의 통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옵셔널한 거기도 한데 파셜 클로즈 아웃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는 클로즈 아웃이에요. 잘못 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채널 닫아야지만 그 상태가 반영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 상태를 중간 정산을 하는 거죠. 중간 상태를 계속 반영하면서 채널을 안 닫은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 가는 걸. 근데 이건 지원하는 솔루션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요.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안전한데 뭐 그걸 제3자에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아마 제3자에게 현재 상태를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노드가 지켜야 될 룰이 좀 엄격하거든요. 첫 번째는 파티션만 그 참여자들이 전부 다 어베일러블 해야 되거든요. 왜냐 온라인 상태에서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못 그러니까 속이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 채널을 닫으면서 그랬을 때 반박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계속 온라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요. 또 상대방이 어떤 거래를 제안했을 때 거의 막바로 사실은 서명을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동의를 안 한다는 걸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요구 조건 때문에 좀 다른 솔루션들보다는 다른 솔루션들은 사실은 온라인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온라인 했다가 계속 쉬다가 또 자기 또 필요할 때만 온라인하고 그렇게 가능한데 이건 사실 그게 힘들죠. 아 물론 샤딩에서도 뭐 감시하고 뭐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더 좀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채널들을 전부 다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어떤 표준된 라이브러리도 없었고. 표준된 그러니까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도 없었기 때문에 각자 처음부터 만들었어야 됐죠. 카지노 만드는 사람은 카지노용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만들기 어려웠던 점이 그동안은 단점으로 있었습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있는 게 가능하겠네요. 그게 안 됐다. 뭐 지금 뭐 그런 노드들이 많긴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일반 PC라고 하면 좀 힘들겠는데 그렇죠. 플로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스테이트 채널에서 어떤 거 있냐면 델리게이션이라는 걸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요. 내가 없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줄 사람을 이제 위임해가지고 하는 식의 모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trustless delegation이 돼요? 그건 아니죠. 네. 신뢰해야 돼요? 서드파티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러니까 양자 간에 이걸 합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다시 같이 실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나처럼 할 수 그러니까 내가 서명하는 그 사람이 서명한 거하고 내가 서명한 거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져야 되니까요. 트러스트가 약간 그래서 그런 솔루션도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트러스트를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서드 파티를 트러스트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뭔가 잘 하면은 트러스트 델레게이션 좋지 않을까요? 어, 좀 안 되려나? 아니면 그냥 뭔가 그것도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잘 안 되면 결국에는 그쪽이 좀 보안의 핵심이잖아요. 여기네 챌린지 하는 거. 어 그거 오늘 뭐 노트 적으신 분 계시네. 네. 어. 기 발표자 중에서 한 명이 적기로 했어. 지금 보면 피사 같은 솔루션들이 그걸 좀 어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아, 이런 피사요? 네, 이것도 한번 찾아보기. 이게 피사가 정말 그 피사 탑, 그 기울어져 있는 탑 있잖아요. 그 피사거든요. 왜요? 그 쓰러져도 뭐 안 다치게 뭐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뭐 기울어진 뭐지? 네. 대충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컨셉이. 네. 뭐 비교표를 간단하게 적긴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거 제가 못 채운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이거 사실 제일 마지막에 지금 이거 채우다가 바로 달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 거야 아니면 직접 채우시는 거야? 아 제가 내용들 좀 요약해가지고 그런데 좀 이런 것들은 각자 또 살펴봐야 돼 봐야지만 채울 수 있는 난도 있어서요. 그거는 좀 또 다시 보고 들으실 것 같은 느낌이. 네.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주제인 counterfactual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L4라는 회사가 웹3 쪽에 아마 그쪽에 좀 솔루션을 만들려고 시작한 회사 같아요. 굉장히 인원도 적은 것 같고 L4. 뭐, 그 L4.Ventures인데 URL이 여기서 지난달에 공개를 했고요. 페이퍼를. 그리고 계속 GitHub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5타 정도 계속 수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에서는. 그리고 그렇죠. 페이퍼가 수정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코드는 없고. 코드는 없습니다. 지금. 네. 얘네 약간 욕도 먹더라고요. 어, 그럼요. 공개 잘 안 해가지고. 아. 같이 연구하는 스테이 채널 연구자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네요. 안 그래도 여기 홈페이지 가보니까 구인이 있는데 뭐 시크릿 프로젝트 뭐 이렇게 그런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소프트 엔지니어링 보니까 러스트가 요구사항으로 돼 있는 걸 보니까 뭔가 그런 걸로 만들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테이트 채널이면 스테이트 채널이지 제널라이즈라는 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널라이즈는 참가자들이 채널을 하나만 열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보내려면 페이먼트 채널을 만들었어야 되고 포커를 하려면 포커 채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채널을 만들 필요가 없이 한 개의 채널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널라이즈라는 의미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한 개의 채널만 유지하면 만들면 되고 거기서 패러럴하게 여러 오퍼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채널 위에서. 좀 신기하죠, 사실. 네. 어떻게 구현했을까? 단순히 밸런스가 아니라 스테이트면은 정말 스토리지도 있을 테고 뭐 이것저것 게 많이. 새로운 네. 자료 구조 같은 건 새로 나온 건 없고요. 네. 그리고 개발자는 그런 어떤 스테이트 채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가 없고 이게 모듈러하게 설계되고 오픈소스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듈러하다는 것은 이제 코드 재사용이 가능하다. 내가 어떤 스테이트 채널에서 뭔가 기능들을 복잡한 기능을 만들 때 이걸 처음부터 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현된 기능들이 많다면 그걸 조합해가지고 쓸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로 제공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코드는 공개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문이고요. 카운터팩추얼이라는 게 사실은 그거죠. 반사실이라고 해요. 뭐 굳이 한글로 번역하려면 반사실 정도 될 텐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카운터팩추얼 X라는 게 있으면은 X는 온체인에서 일어날 수가 있지만 일어나지 않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걸 카운터팩추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반사실이죠. 그러니까 있음직한데 실제로는 없는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참가자가 아무 때나 단독으로 이거를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온체인에다가. 그거는 우리가 라이팅 네트워크에서 알고 있죠. 계속 상대방하고 사인된 걸 결과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언제든지 이걸 나가고 싶을 때는 사실 그 온체인에다가 기록하면서 나가버리면 정산시키고 나가면 되죠. 그럼 그 말이고요. 그리고 파티스펀트들은 그러니까 참가자들은 X가 마치 일어난 것처럼 동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양자 간에 합의된 게 파이널라이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온체인에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어난 것처럼 계속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뒤 행동들. 그거를 이제 카운터팩추얼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용어를 좀 만들었어요. 뭐 자신들의 이름이기도 하고 카운터팩추얼
인스턴시에이션이란 거는 인스턴시아는 뭐라고 하지? 인스턴스를 만들다? 인스턴스화 인스턴스를 현 그러니까 뭐, 현물로 만들다? 그런 식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커밋먼트를 사인하는 행위인데 실제로 코드를 블록체인에 디플로이하지 않, 그러니까 거기에 설치, 그러니까 인스톨을 하지 않으면서 그게 있다는 거를 서로 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말을 풀어보면은 멤버 채널의 멤버들이 오프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약간 계약이 된 거죠. 실제로는 온체인에, 그러니까 온체인에는 그런 계약이 없는데 오프체인에 있는 계약을, 오프체인에 있다는 계약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양자가 그렇게 그런 오프체인에 뭔가 무슨 블록체인에는 그런 그 계약이 없는데 마치 어떤 계약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행동하기를 합의했다는 거. 그래서 온체인 오퍼레이션 하나도 없이 그 체인 베이스드 뭐 아니면 채널라이즈라고 말하는데요. 채널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도 있고 이게 뭐 버그가 있으면은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 그걸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채널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특정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좀 더 스테이 채널로서 구현되는 게 더 좋고 아닌 경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아마 속성도 있, 뭐 그런 것도 뭐 배제할 수는 없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트 채널에 올리기 위해서 약간 변형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트를 약간 패럴라이즈 처리하게 편하게 뭐 조각조각 된다거나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이 그런 식으로 설계한 거를 제 여기서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채널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러니까 스테이트 채널에서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 구조를 약간 바꾼. 그래서 뭔가 어떤 특정 특정 세트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좀 더 뭔가 채널라이즈 하기 쉬운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페이먼트 같은 게 첫 번째 A이기도 했고 밸런스만 업데이트를 하면 되니까 밸런스란 하나의 상태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좀 궁금하긴 한 게 약간 저게 어차피 다른 솔루션들 좀 늦는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솔루션. 그렇죠. 라이트 네트워크는 지금 네, 비트코인에서 돌고 있는 뭔가 비싸게 본다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스케일러블한 애플리케이션들은 뭐 저런 타입들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온체인 오퍼레이션 없다는 말이 그러니까 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거 실행하는 거 짱이잖아요. 그렇죠. 실행 비용이 없는 거예요. 개수 0으로 맞춰놓고 프라이빗 넷 돌리는 거 거의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연산들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그냥 뭐 이건 그냥 아이디어인데 그냥 중앙은행 두 곳이 그냥 계속해서 왔다 갔다 진짜 막 초 단위로 계속 거래하는 거면은 그냥 라이팅 네트워크 쓰면은 돈 진짜 하나도 안 들고 인프라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엄청 인더스트리 사이즈는 또 클 수 있으니까 그런 재밌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좀 여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사실 이게 구현체 구현을 이해하려면 사실 이게 되게 필요하긴 한데 아마 구현을에 대해서는 따로 다음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넌스 디펜던트 컨디셔널 파이널라이제이션 넌스에 의존한 조건부 뭐라고 하지? 뭐 파이널라이제이션 어떻게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완결성? 네네. 완결성 네. 결정. 아, 네. 그래서 넌스도 사실 스테이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깐 넌스가 뭐 아, 비트코인에서 넌스는 사실 POW를 위한 갑인데 사실 이더리움에서 어카운트에 있는 넌스는 뭔지 아시죠 다들? 그러니까 자신이 컨트랙트 같은, 그러니까 EOA 같은 경우는 그 어카운트가 리퀘스트를 보낸 그 순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리플레이 어택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거를 의존해서 그러니까 이 어떤 객체가 그러니까 어떤 어카운트의 넌스가 100이면은 100일 때만 이 컨트랙트가 유효하다는 거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100 이상일 때만 유효하다 아니면 뭐 90일 때만 유효하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100일 때는 어떤 어카운트를 어떤 컨트랙트를 실행하고 101일 때는 그 컨트랙트 내용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다른 컨트랙트가 나는 100일 때만 나는 존재한다고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사실 누트 논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의 논스가 하나 있고 걔가 한번 바뀌면 밑에 있는 스테이트들이 다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트랜잭션 개념이죠. 그러니까 오토믹스 트랜잭션. 그러니까 내가 뭐 값이 뭐 하나만 바뀌어도 모든 상태가 한 번에 바뀌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 스테이트 채널 안에 있는 스테이트들이 바뀌는 거예요. 한 단계씩.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분과 체스를 둔다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움직인 체스 피스의 위치하고 다음 위치 같은 거를 전부 넌스하고 디펜던트하게 맞춰놓고 앞에 있는 넌스가 바뀌면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죠. 스테이트가. 근데 그게 체스 단순히 여기선 체스만 했지만 체스하고 동시에 뭐 돈도 주고 받을 수도 있고 뭐 내기를 먼저 건 다음에 뭐 이기는 사람이 뭐 5이더를 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 내기를 걸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실제 그 돈을 지불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어떤 루트 논스를 의존하는 그런 트리로 해서 이제 구성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고 지금 사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9년째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늘 설명 오늘 뭐 담지를 못해가지고 항상 이렇지만 쟤는 그럼 체인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채널 위에 있는 거예요? 채널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온체인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상의 그러니까 그 참여자들끼리만 합의하고 믿고 있는 어느 가상의 현실이죠. 네. 그러면 약간 논술에도 하이어라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노트 논술이라는 게 있냐면은 사실은 처음에는 논스 하나만 가지고 의존하려고 했는데 그건 컨트랙트를 보내고 그러면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좀 의존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넌스 벡터라고 해가지고 넌스 값을 여러 개 벡터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값을 가지고 넌스를 하는 걸로 컨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것까지도 뭐 하나는 한 넌스 값은 뭐 가끔 바뀌고 다른 넌스 값은 자주 바뀐다고 하면은 덜 바뀌는 거에다가 다 이제 디펜던트를 해놓으면은 컨트랙트 좀 오래 라이프 사이클이 긴 것들은 이제 좀 가끔 바뀌는 가끔 바뀐다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소프트웨어 컨트랙트 자체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버전 같은 거죠. 버그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체스라고 본다면은 체스의 말 하나하나 움직였을 때 걔네들의 무브가 디펜드하는 논스가 있고 그렇죠. 게임 뭔가 자체가 바뀔 네네. 때 논스가 바뀐 좀 더 상위 레벨의 논스가 그렇죠. 바뀌면 게임 자체가 바뀐다니까. 더 상위 레벨로 가면 아예 게임의 물 자체가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보면. 게임도 하면서 뭐 다른 것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뉴트로 논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네 그래서 실제 이거 어떻게 구현될까 되게 좀 신기하긴 해요. 둘 중에 한 명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모두 다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완결되지 않은 트랜잭션에 서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명이라도 그 참여자가 서명을 안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거는 네. 아 이거 뭐 할 때 아까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약간 업체인에서 스테이트 업데이트 할 때는 계속 온라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계속 엄청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한 거죠 다. 내가 완성되지 않은 서명 완성되지 않은 트랜잭션에 내 서명을 담은 다음에 상대방한테 주고 상대방도 그 서명을 해서 서로 나눠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나눠갖는 행위 자체가 그 상태를 파이널라이즈 그 참여자끼리는 파이널라이즈를 했고 만약에 뭔가 이상한 행동이 벌어졌을 때 나는 바로 그걸 온체인에 가지고 와서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프로스 앤 컨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약간 라이트닝에도 제가 듣기로는 신이한테 좀 물어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인터랙티브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약화된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왜냐면 콜드 스토리지에다가 저장하기 왜냐면 계속 사인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약간 HD 지갑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일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하이라키 해가지고 네. 네, 안 바뀌는 그러니까 좀 그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서명할 수 있으면. 네. 얘네도 막 보증금을 많이 넣어놓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밌는 게 아 그 용어가 뭐더라? 그 스테이트 디파짓이란 걸 해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디파짓하는 게 라이팅 네트워크에서 밸런스를 디파짓하잖아요. 여기는 스테이트를 디파짓해요. 스테이트라고 하면 정말 그냥 임의의 그거잖아요. 트리잖아요. 뭐 RLP나 뭐 이런 걸로 돼 있는 스테이트 우리가 그 이더리움의 스테이트라고 하면 스테이트 루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트리가 있고
각 트리의 리프들이 어카운트잖아요. 그 어카운트부터 또 그 어카운트에 해당하는 스테이트 트리가 또 되고. 근데 그런 어떤 되게 뭐 약간 트리 없는 그런 트리를 정립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 뒤에 나오나 모르겠네. 아, 스테이트 디파짓 좀 재밌는 개념. 아 스테이트가 지금은 사실은 아 스테이트 디파짓이라는 게 그러니까 멀티시그 그러니까 라이팅 네트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다중서명 지갑이 스테이트 디파짓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바바하고 앨리스가 이게 서로 스테이트 채널 하려고 하면은 양쪽 다 어느 임의의 그러니까 어느 정해진 멀티시그 지갑에 잘 디파짓을 하고 그러면 그게 스테이트 디파짓이고요. 그래서 막 작업을 하다가 스테이트 디파짓 이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더도 아. 있고 스테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더리움에 어카운트 스테이트가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넌스가 있고 밸런스가 있고 컨트랙트 코드 이거는 물론 이제 EOA 같은 경우 없겠지만 아, 나중에 이제 지금 제한되고 있는 이더리움의 어카운트 앱스트랙션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게 되면 사실 EOA하고 컨트랙트 어카운트하고는 구별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니 뭐 같이 됐을 테고 그리고 스토리지는 정말 이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리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다 스테이트고 그렇다면은 이걸 다 디파짓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도 당연히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비트코인도 스테이트 디파짓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래. 스테이트 자체가 그냥 밸런스밖에 없으니까 밸런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이더리움도 확장된 개념이 여기서 뭐 스토리 같은 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체스 선수라고 하면은 그동안 뭐 승점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엘로 뭐 레이트 뭐 이런 것들을 이 스테이트에 스토리지에 들어가실 수 있겠죠. 근데 스토리지를 디파짓 한다는 개념이 좀 그렇죠. 확딱 그 직관대로 안 와닿아가지고 그렇죠. 뭐 이거 디파짓은 어떤 슬래싱을 쓰고 어떤 느낌이야? 스토리지를 디파짓 한다. 그 트리를 얘한테 완전히 맡겨버린 거죠. 그 트리를 네네 트리에 뭐 전체 트리를 맡길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어느 서브셋을 맡길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얘가 이제 멀티시그 지갑이 그걸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 스테이트 채널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클로즈 되면 이제 최종가격이 반영될 테고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는 얘만 이제 건드릴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개념이 진짜 많네. 스테이트 디파짓 뭔가 위험해 보여요. 이런 게 원래 위험해. 그쵸. 매우 위험한 기술이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그 서명 있잖아요. 양자 간에 내가 뭐 체스 말을 이렇게 움직였어라고 서명을 줬는데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줬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핵미사일 발사하는 트랜지션이 들어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걸 주고 줬는데 상대방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케이 도장 찍고 서명해 버리면은 큰일이 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거를 막 막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장치는? 그거는 어차피 그게 있잖아요. 결국 예전에 그 결국은 다오 포크도 그렇고 결국 코드가 법이냐 아니면 의도가 법이냐 이런 사실 그런 논쟁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사실은 서명하면 다 끝난 거죠. 그냥 네 잘못 서명 내가 실수로 서명했었어도 그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그래서 컨트랙추럴 스테이트라는 거는 넌스와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스테이트로 이제 나눠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앞에서 넌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써요. 그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넌스 디펜던트한 컨디셔널 파일러에서 네 넌스 갑으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넌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말한 넌스는 아니고 뭔가 약간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거를 약간 글로벌 뭐라고 해요? 글로벌 스텝을 이렇게 슬롯이라고 봤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가 딱딱딱딱 진행하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거일 거라고 봤다. 그러니까 뭐 바둑으로 말하면은 뭐 매수, 뭐 백수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아니면 더 상위 개념으로 어떤 그 바둑이란 컨트랙트 자체 버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1.0 버전 하다가 막 해보니까 뭔가 버그가 있어. 그러면 1.1 버전을 누가 업데이트를 했으면 그걸 스테이트 디파짓도 좀. 근데 실제로 지금은 저는 카운트팩추럴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스테이트 채널들도 다 접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카운트팩추럴 이 개념을
쓰는 거는 얘가 유일해요. 사실은 그럼 페론이나 다른 애들은 또 다른 개념을 쓰거든요. 어떤 개념이요? 저도 자세하게는 못 읽어봤는데 그 네네 이거 개념이 아니라 좀 다르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재밌는 것들이 이 앞에 이 카운트 팩처는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엄청 유니버설한 개념. 그렇죠. 이건 사실 뭐 그 논리학 철학적인 용어인데. 네. 어떻게 쓰는지 궁금. 다른 것도 참고로 페론 같은 경우 논문이 두 개여 가지고 네 아직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또 컨스펙츄럴 어드레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컨트랙트끼리 서로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호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가상의 온체인에 없는 컨트랙트를 호출해야 되는데 걔 주소가 결국 중요한 건데 그 주소가 디터미니스틱하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는 없지만 누군가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컨트랙트를 아니면 컨트랙트가 컨트랙트를 호출할 때도 주소가 필요하고 결국은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필요한데 현재 이게 온체인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어떤 그렇다고 아무 주소나 쓸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누군가 이걸 현실화 시켰을 때 온체인에 현실화 시켰을 때 그 주소가 돼야 돼요. 그 주소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 이제 그 이슈가 발생하고 현재로서는 현재 이더리움은 그 컨트랙트를 만든 샌더와 넌스 값을 묶어가지고 샤한 다음에 12바이트 이후를 떼어내는 게 이게 샤한 다음에 12바이트 이후를 떼내는 게 사실은 캐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보시면 그냥 캐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샌더하고 넌스를 붙여가지고 RFP 인코딩 한 다음에 캐캉 돌린 게 컨트랙트의 주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 뭐 랜다우나 이런 식의 누가 이렇게 컨트랙트를 올려놓으면은 그걸 이 주소를 가지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컨트팩츄럴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존재 온체인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디터미니스틱하게 주소를 결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뭐 어떤 걸 쓴다고 얘기는 나온 건 아닌데 첫 번째는 ENS. ENS 많이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는데 거의 안 쓰는 서비스죠, 사실은. 이더리움 메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DNS하고 DNS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름을 어떤 주소로 이렇게 랩핑 시켜주는 거거든요. 저도 여기서 사용된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전에 뭐지 완체인인가를 봤는데 완체인이 사실 고이더리움 그냥 하드포크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 완체인이라고 클라이언트 이름이 고 이더리움이 아니라 고 완체인이라고 있고 거기 개발된 거 보니까 ENS를 그대로 가져가서 그 뭐 완체인 네임 서비스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거 딱 보면서 ENS라는 거 쓰는가 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포팅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걸 사용한다고 하니까 ENS 처음에 탈 때만 막 사람들 막 하고 그런가요? 처음에 막 네임 살 때 예전에 네임코인이라고 있었죠. 아예 비트코인이나 포크 중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컨트랙트를 올려놓고 이거를 그냥 그 어떤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어떤 그런 이름으로 랩핑시켰다는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요. 두 번째는 어카운트 업스트랙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아마 도입되려고 아마 다음 때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EOA 그러니까 사람이 컨트롤하고 있는 계정하고 CA 그러니까 컨트랙트 어드레스하고 구분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쓰는 EOA에도 컨트랙트 코드가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어떤 걸 얻으려고 했냐면은 사실은 지금 그런 서명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에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퀀텀 포스트 퀀텀이나 뭐 이런 거 됐을 때 그런 게 막 뚫렸을 때 그걸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드포크를 해야 되는 하드포크도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있는 프라이빗 키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온체인에 있는 그런 암호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서명을 검증하는 거를 컨트랙트를 만들고 그걸 EOA에 컨트랙트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동적으로 어떤 서명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그 랩스틱 커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명을 검증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안 가리시게 조심하시면 네. 됩니다. 왜 일로 오시래요? 이거 하나 드릴까요? 이거 어떻게 드릴까? 미친. 저 내일 해시드 놀러 갑니다. 아, 진짜요? 저녁에 그거 아마 디사이퍼 그 세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전에 가서도 햄버거 잘 먹고. 햄버거 타고 가서 준 것 같던데.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흥범님이 네, 네, 그러면, 네. 바스버거. 우리한테. 그림체. 오늘 도착한 따끈따끈한. 자랑하시고 읽진 않으신 거 아니에요? 커피 테이블 이걸 이런 게 유지 그 전형적인 커피 테이블 북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그림 많고 막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뭔가 소식이 상대 상인 같은. 아 그냥 넘버스 요리 있죠 지금. 와 멋진데요. 그림책입니다. 읽는 게 아니라 보기 위해서 한 책이라서. 냄새가 전 냄새. 냄새 새 책 그리운 냄새예요. 아 정말 자꾸 이렇게 넘겨가다가. 그 저희 카운터 팩츄얼 하고 있었어요. 아까 재밌는 거 엄청 많았는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어카운트 엑스펙트라는 게 지금 제한되고 있는 드래프트인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서명이 고정돼 있잖아요. ECC 그 엘스티커 고정돼 있는데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포스트 퀀텀에서 깨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업그레이드 하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생각해 보시면은 그 업그레이드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프라이빗 키 가진 사람들이 다 프라이빗 키를 내놓은 다음에 그 새로운 서명 알고리즘을 다시 돌려가지고 다 하지 않는 한 사실 못해요. 물론 뭐 ECC를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뭐 서명 알고리즘이 나온다고 하면은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쓰지 않는 한. 근데 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EOA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컨트랙트에다가 그 어카운트에다가 컨트랙트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컨트랙트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결국 서명을 하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서명 방식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가지고 각 계정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통과시킨 것, 그러니까 그 코드를 통과시킨 것만 그 트랜잭션 베리피케이션에서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블록체인을 하드포크, 사실 하드포크에도 사실은 암호 알고리즘 못 바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뭔가 암호 알고리즘을 바꾼다거나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저 이거 사실은 이거 어카운트 이거는 사실 그때 그 뭐지? 스테이트리스 클라이언트에서 잠깐 나왔는데 거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그런 식으로 해결하겠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컨트랙트가 컨트랙트 주소가 코드하고 셜트값만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쓸 셜트값만 결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지금은 없지만 그 컨트랙트가 어딘가 없지만 나중에 그게 누군가 온체인에다가 그거를 가져왔을 때 그 내가 의도한 주소가 되는 거죠. 셜트값이 뭐예요? 솔트값이 약간 암호화 할 때 그 임의로 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왜냐하면 그게 그 레인보우 어택 방지하는 거죠. 사실은 솔트값이 없이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모든 그러니까 뭐 많이 나오는 케이스에 대해서 다 암호화 시켜놓으면은 그 결과값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그 서칭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한 단계 더 꼬는 거죠. 그래서 솔트값을 암호화할 때도 넣고 그 디크립트 할 때도 넣어서 그는 약간 그러니까 암호화된 값이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딕셔너리 공격에서 취약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 네. 어카운트 애트랙션 하나 가장 저게 뭐 샤딩 이더리움 2.0? 네, 아마 다음에 아마 도입 뭐 콘스탄티노플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거 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뭐 그것도 알고리즘 네, 뭐 서명 알고리즘 바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놓고 보니까 여기도 써고 저기도 쓰고 막 그런 거 같아요. 샤딩 하는데 나오더라고요. 네, 샤딩에도 네, 나오고 네. 스테인리스 정확히 어떤 건지 네, 스테인리스 클라이언트에서도 어떤 데서 나왔지 그게? 네, 뭐 어떤 게 거기서도 나왔어요. 거기서 뭐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 나중에 한번 조사해서 발표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대놓고 이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크레이트라는 오프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EVM의 그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스키니 크레이트 2라고 해가지고 이게 새로 지금 드래프트 버전 드래프트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EIP 1010 몇 번인가? 이거 이번에 하드포크에서 들어왔나요? 아마 다음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건 대놓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스테이트 채널을 만들려고 스테이트 채널을 쓰려고 만들었다라고 아예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엔도스먼트하고
거기 뭐 결국 코드가 들어가 있는 주소값하고 셔틀값을 넣으면은 주소가 하나 디터미스틱에 떨어져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샌더에다가 셔틀값 더하고 그 다음에 이니트 코드, 이건 사실은 이 이니트 코드라는 게 거기 EVM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코드를 그냥 인스톨할 때 그냥 바로 카피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코드를 한번 실행한 결과값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블록체인. 그래서 그 전 코드를 이니트 코드라는데 뭔가 이걸 이런 걸 더해가지고 캡값을 돌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터미스틱하게 주소가 나오면은 현재는 제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카운트 팩추럴 어드레스라는 건 현재 온체인에 없는 컨트랙트인데 내가 뭔가 그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디터미스틱한 주소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디터미스틱한 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거 누군가 아무 때나 온체인에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주소 같아야 되는 거죠. 내가 불렀을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했던 거. 근데 그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그 디터미니스틱 하자. 네, 샌더하고 넌스값이 섞이는데 샌더의 넌스값이란 건 디터미스틱이 아니죠. 이 사이에 내가 돈을 얼마나 컨트랙트를 부르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 숄트는 그러면 저기는. 숄트는 내가 정한 값이에요, 그냥. 네네. 내가 그냥 서명하겠네. 일관적으로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100을 썼으면은 다음에도 계속 100만 100을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약간 한 번 더 랜덤리스를 줬다고 생각하죠. 살짝 바꾼 거네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죠. 지금 현재 스테이트는 이거고 카운트 팩추럴에서는 넌스하고 나머지 거를 좀 분리해서 했다. 이런 거고요. 아, 저 그 전에 좀 맨 네. 마지막 어디 이전 거? 아니 그다음 거. 이거? Counter factual state is divided into nonce and application specific state. 아까 그 nonce dependent 한 거 얘기하셨죠? 네네네 그 얘기. 그래서 뭐 장점은 되게 많은데 뭐 프라이버시도 장점이라고 블로그 있고 그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서드 파티 그러니까 그 참가자들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그냥 멀티시그 지갑인지 세트 채널을 여는 통로인지는 모르는 거죠.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냥 멀티시그 지갑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참여자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이게 멀티시그로 가는 뭐 호그와트 거기 뭐 기차 여기 그런 통보라는 거는 그 참여자들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거래 디테일 뭐 얼마를 주고받고 뭐 어느 통로를 통해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을 통할 수 있잖아요. 그런 라우팅 같은 거를 내가 A가 B한테 주고 B가 C한테 주고 그런 라우팅 같은 거를 참여자들에게만 보이는 거지 사실은 외부에서는 볼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은 뭐 이거는 일반적인 스테이트 채널의 다 장점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뭐 인사이트라고 해가지고 비탈릭의 인사이트만큼 그렇게 강력하진 않은데 스테이트 채널을 담을 수 있는 강력한 멀티시그 지갑만 있으면 된다 온체인에는. 그러니까 이게 요 조건이에요 그냥 딱. 그러니까 온체인에서 바라는 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멀티시그 지갑만 있으면 우리는 스테이트 채널을 만들 수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월렛에다 그냥 바로 네네. 얹어갖고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온체인에서 뭔가 복잡한 이걸 위해서 복잡한 기능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아니 물론 여기 앞에서 보니까 뭐 이런 건 있었죠. 오프코드 새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긴 한데 사실 이거 없이도 다른 제안을 다른 아이디어를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오직 그 멀티시그 지갑 좀 쓸만한 것만 있으면 우리는 뭐 그 위에 세트 채널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타 채널이라는 게 이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 세트 채널을 이제 물론 스테이트 채널에 1대1만 그러니까 두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n 명이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이제 그걸 계속 연결해 가지고 뭐 라이팅 네트워크에서도 허브 만들고 이런 식인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메타 채널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요. 스테이트 채널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약간 이거 방식이 요즘 좀 새로운 애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라이팅 같은 경우는 홉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n 단계를 거쳐 간다고 하면 사실 5n만큼의 셋업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여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뭔가 통신 그러니까 뭔가 돈을 주고 받으려면. 근데 여기서는 뭔가 스프라이트에서 그런 걸 처음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스프라이트를 저도 못 봐 가지고 지금 정확히 뭐 네. 5 그러니까 컨스턴트만으로 그런 그 네트워크의 셋업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 다음에 뒤쪽에 임플리멘테이션 쪽 보고 저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라이트닝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답변을 네 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모든 거래마다 그러니까 그 혹이 얼마나 많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약간 그 뭐 그런 거 하더라고. 예전에 뭐 그 전화 저도 뭐 저 처음하기 전인 것 같은데 전화 그 스위치 같은 거 있잖아요. 교환원이 이렇게 교환 이렇게 전화 받아서 중간에 누가 연락들이 진짜 물리적으로 피지컬하게 스위치를 연결해주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돈을 보낼 때마다 이런 채널이 매번 생성이 돼야 되거든요. 중간자들 거쳐 중간자들 합의를 거쳐서. 근데 여기서는 그 스프라이트도 그렇고 카운터 팩츄럴에서도 어떤 거냐면은 일정 시간 동안 그 패스를 딱 임대하는 거예요. 약간 렌터 패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호흡 그 패스를 일정 시간 동안 임대하고 그 사이 그 시간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중간자들한테 다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쟤한테 돈을 주겠어. 그걸 매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컨설턴트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냐는 이제 뭐 프록시 뭐 컨설턴트를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뒤에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걸 제대로 제가 이해를 못했어. 오니언 라이팅이라고 해서 그 토르 혹시 아시나요? 그 약간 그런 뭐라고 하죠? 어노미너스하게 웹 브라우징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TOR 그런 것들. 그 거기서 쓰고 있는 건데 중간자들이 그 패스를 몰라요. 전체. 그러니까 내가 A에서 B한테 건너서 주는데 그거를 중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뒤하고 앞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이 네트워크가 왔고 시리가 갑자기 또 요즘 잘 깨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한테 갈지는 시리한테 시리아라고 그러면은 한꺼번에 다 일어나나요? 누구한테 제가 제일 잘해봤어요. 그 전에 예전에 유명하네 지금 그 아마존에서 광고 한번 문제가 된 적 있었거든요. TV 광고에서 그 아마존 깨우는 게 뭐지? 그 알렉사라는 그 그런 식으로 해서 방송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온 가정에 있는 그 알렉사 다 깨워버린 거예요. 거기서 뭐 배터리 주문할 하나 식으로 얘기했으면은 정말 다 주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그 광고가 되게 이슈가 문제가 됐던 적이요. 다른 방송 할 때 알렉사 나한테 뭐 100만 원 보내는 그런 거 하면 저기도 있어요. 클로바라고. 아 클로바. 네. 집에 알렉사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화면 있는 것도 있고 막 기양이 있는 것도 있고. 버거킹 광고. 아, 네. 알렉사한테 버거킹을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하라고 했다가 그 위키피디아 뜨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을 자기네들 구미에 맞게 좀 이제 바꿔놨었어요. 아. 그래서 되게 뭐, 딜리셔스 뭐 가장 맛있는 거 쓰고 계시면 아 그런 아, 대박. 제가 네. 뭐하다가 그 얘기 나왔어. 아 시리가 깨어나서. 아,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장이고요. 이건 아이디어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럴라이즈드 스테이트 채널을 한번 구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이게 뭐 우리가 구현하던 다른 사람들이 구현한 걸 쓰던 이거 가지고 뭔가 게임을 만들어보는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게 계속 인터랙션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스테이트 채널 사이드 체인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블록 타임들이 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말 행동 하나하나를 뭐 포켓몬의 뭐 어떤 스킬을 쓴다거나 뭐 불을 내뿜는다거나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사실 그 블록체인 상에서 오퍼레이션을 담기 힘들잖아요. 근데 스위치 채널은 이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 보여서 뭐 그런 거는 한번 POC 정도 수준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 그거 있잖아요. 포켓몬스터 네. 라이트닝을 한 거. 아 그러니까 딱 그런 네. 그러니까 그런 거기서 아이디어 좀 얻었어. 네. 그런 정도 수준은 네. 진짜 네. 정말 걸음이나 뭐 이렇게 이동이나 이런 것까지도 수준에서 스테이트를 서로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의 스테이트를 계속해서 바꿔가는 마을 만드는 간단한 마을 만드는 게임. 샌드박스 형 게임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급조한 또 매일 급조해가지고 좀 미리 준비를 하루라도 좀 미리 좀 하고 싶은데 항상 그날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